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로 6가 쪽에 있는 히말라야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닭 한 마리 집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어있어요. 영화 히말라야 촬영지 3대 천왕에도 나왔었고요. 여기 사인들도 있어. 이렇게 보면은 히말라야. 일단 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닭 한 마리 하나 주세요. 이거 물이야? 이모! 아, 간장이에요? 물인 줄 알고 먹을 뻔했네. 오. 진짜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 이거 보면은 이제 미리 잘랐는데는 한 마리인 척하고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는 근데 이제 덩어리째로 아예 리얼로 한 마리 다 나와. 와, 한약 냄새 막 상나. 여기 소시 감자나요? 예, 요거 뿌리면 되죠. 이거 물인 줄 알고 마실 뻔했어요. 다대기. 아, 다대기도 넣고. 그리고 이거는 겨자예요. 겨자. 이렇게 소스 섞어서 고기 찍어주세요. 이거 2만원, 2만원. 닭 한 마리 소스. 네. 그리고 이거 물김치도 있어요, 물김치. 이렇게. 감사합니다. 요거 일단 닭 한 마리 원래는 한 2인이고 사리 같은 거 좀 더 추가하면 3명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3명이서는 내가 봤을 때 닭 한 마리 반도 있어요. 여기 닭 두 마리도 있고 닭 한 마리도 있고 한데 닭 한 마리가 2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언제 먹으라 이런 말 없었잖아. 와, 떡사리도 여러분들 무슨 가래떡이 하나 들어있어. 요거 먹고 칼국수에 넣고 죽까지 딱 만들어서 깔끔하게 먹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지? 뭔가 근데 느낌이 진짜 약간 산악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등산복 입으신 분들 몇 분 보이시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 그 감자도 들어있고 닭, 그리고 파, 떡사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리 추가도 있거든요. 감자까지가 아니거든요. 감자 익으면 먹으면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종로 6가 쪽이죠. 원조 원할매 수준 소문난 닭 한 마리 히말라야 영화 촬영지입니다. 예, 2015년 12월 16일 날 개봉한 히말라야 영화 촬영지예요. 예.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우 형님이랑 오셔가지고 막 뭐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휴먼 원정대 차 뿌려가지고 다시 간이 많이 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러분들 먹을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먹어볼게요. 보면은 이제 먹어야 돼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떡사리 히말라야 영화에서 보면 정우 형님이 황정민 형님이랑 두 명이서 산 올라가다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닭 한 마리 집 가가지고 떡사리 딱 쪽쪽쪽 넣고 막 닭 한 마리 국물 디은하게 먹고 싶다 하는데 한 개가 이게 바로 그 떡사리예요 여러분들. 또 59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회 있으시겠습니다. 599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히말라야 올라가다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떡사리고요 이게.
자,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소스. 소스에다가. 불이 근데 너무 센데? 자, 이거 소스를 찍은 다음에. 그리고 이거 떡살이. 아, 또 8개 감사합니다. 아, 또 9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아, 또 히말라야 올라. 아, 형님. 아, 또 올까. 아,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또 올 때. 아! 아, 형님, 농담인데.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또 16개. 아, 또 감사합니다, 형님. 아, 나를 먹었어. 누가 먹었습니까? 아, 그럼, 아들이요, 엄마입니다. 또 16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말라야 먹방이네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님. 아, 또 2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이어주세요. 아, 22상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국물이 진짜 진한 것 같아. 국물이 진짜 맛있어. 아니, 여러분들, 뭐 32산까지 태워주실 분 뭐 이러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다리가 될게요. 제가 밀고, 제가 끌고,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아, 요것도 뭐, 히말라야에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네, 진짜, 백두산 유도하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드립들을 많이 쓰려고, 너무 감사하죠. 니뽕내뽕 맛있는데. 근데 거기 홍합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형님. 제가 옛날에 니뽕내뽕에서 홍합 먹다가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홍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홍합이 부러진 게 있으면은 면이랑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형님.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뭐야? 뭐지 뭐 노란색 번쩍였는데 뭐야? 응? 뭐예요? 핫이슈? 아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핫이슈 감사합니다. 예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차는 정보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영자님. 예 닭갈 이거 정보 가지 않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판다수야님께서 또 20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콜라값 감사합니다. 콜라값이 얼마지? 아무도 콜라값 20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히말라야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허락을 해줘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갈 뿐이다. 백두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예요. 절대 별풍선 유도가 아니라 히말라야 영화를 보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드립들을. 국물 다 쫀다고 육수 리필 되잖아. 자 이거 정우영님이 마시고 싶다 했던 그 뜨끈뜨끈한 육수입니다. 마셔볼게요. 와 정우영님이 이거 먹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히말라야에. 저도 이거 먹으니까 왠지 백두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또 태그 호이언님께서 21개 아우 또 국물 먹자 말자 21개 아우 또 감사합니다. 다음 먹방 어디냐고 일단 요거 먹고 생각해봅시다. 다 먹고 칼국수 먹고 그 다음에 죽 먹고 소심이었다고. 아 이게 제가 별풍선 유도가 아니라 이거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방송을 여러분들. 그래서 불편하게 보시면 제가 먹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 방송이 아니라 그냥 먹는 사람이잖아. 얘기는. 아 또 22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형님 올라가시죠. 제가 형님의 다리가 될게요. 알겠어 알겠어 이제 안 할게. 아니 히말라야 그거라서 제가 어제 히말라야 영화를 한번 보고 왔어. 재밌게 방송하려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 아닌데도 절반 이상 차있잖아요 이 넓은데. 저는 퍼포살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소스 발라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다리 손으로 들고
좀 시키고. 아, 진짜 맛있어. 이게 국물이 좀 허해서 그렇지. 사실 방송용으로는 뭔가 빨간 국물 이런 거면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요, 저희 식당 아닌데요. 저희 식당은 포항에 호산직수떡볶이. 그러니까 닭 한 마리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뭐 허연데 닭 담가갖고 저게 맛있나 싶은데 진짜 맛있어요. 포장되냐고? 이모, 저기요. 이모,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포장도 됩니까? 포장? 네, 포장. 아, 포장, 포장. 네. 아, 포장 된대요, 포장. 사장님, 뭐 드릴까요? 콜라 한 병도 주세요. 네. 형님. 맛있었죠? 네, 네. 올라가면 네? 우리 친구들 여기 먹으면 맛있을 거야. 아, 다 오죠. 맛있다고. 네. 그럼 물김치 있어, 물김치. 아니, 우리 맛있어지 그런 사람 다 몰라요. 네. 아니면 형님, 이거 제가 테이크아웃해서 저희 집 가는 길이잖아요. 형님 가게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저 어차피 이거 먹고 집에 갈 건데. 아니,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형님. 어차피 저희 집이 노량진 지나가니까. 여기서 1호선 타면 노량진 가잖아. 택시비 안 해요, 형님. 1호선 타면 금방 가, 30분 만에 가요. 30분도 안 걸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이거 포장에 가서 그 경명윤 형이 가게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3대 천왕에도 나왔어요. 히말라야에도 나오고. 자, 여기다 바로 칼국수 넣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덜어놓고 칼국수 넣어버리자. 아, 안 죽습니다. 저기요, 이모. 네? 그, 어, 사리, 아, 칼국수 사리 하나 주세요. 전 계속 먹을게요. 여기 2차예요. 아까 1차로 종로에서 먹고 왔어, 밥. 네. 육수 부족한가요?
좀 더 넣어야 되나? 넣으면 돼요. 끓으면 넣자, 끓으면. 이거 언제 넣어요? 5분 끓어서 넣어. 끓으면? 왜요, 형님? 직원들이 안 먹는데요? 아, 네 마리 포장이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뭐, 사리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형님. 아, 양념 찍어 먹는 것도 다 해야죠. 사리는 괜찮고요. 하기사 근데 떡살이나 감자살이나 뭐 이런 거는 형님, 아, 형님 가게에나 고깃집이라서 없나? 몰라, 아무튼. 아, 그, 실제로, 그니까 저희 팬분인데, 그 노량진에서 제가 야방을 많이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 딱 뺐습니다. 예. 물김치도 있거든요. 물김치도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물김치도 있어, 물김치. 5분 만났어요. 첫 만남 때 1분, 두 번째 만남 때 4분. 커피 사주셨어, 커피. 넣으면 되나? 형님 그냥 살이 필요 없이 닭 한 마리만 네 마리면 돼요 형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칼국수 넣을게요. 칼국수 사리 2,000원. 아니, 지하철 타고 갈게요,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면 금방 가. 지금 토요일이라서 서울 시내 차 많이 막히거든요. 1호선 타야 돼, 무조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들고 가면 돼, 제가. 에헤이,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니까. 안 된다고, 형님? 왜요? 저는 괜찮은데, 지하철 타고 들고 가면, 아예, 형님, 제가 들고 갈게요. 에헤이, 뭐, 이런 것도 또 방송 컨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흥삼이한테 뭐, 배달시키는 컨텐츠. 진짜 맛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맛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 이 점심 시간도 아닌데, 다 지났는데, 여기 반이나 차 있겠어요, 넓은데? 아, 진짜 맛있어, 제네시스님. 진짜 맛있어. 손님이 계속 와, 계속.
야,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배달하면 여기서 먹는 것만큼은 맛있을 수가 없어. 맞아. 그건 맞아. 식당에서 먹어야 돼. 다 똑같아. 통닭도 마찬가지고 피자도 마찬가지고 포장하는 순간 맛 없어져요. 포장 용기에 들어가는 순간 맛 없어지는 건 팩트야. 근데 그래도 뭐 약 상대적으로 덜 맛 없어지는 거지. 무조건 포장 용기에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는 순간 맛 없어져요. 그거는 팩트야.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와, 추천 지금 100개도 안 넘었어요, 여러분들. 허허이. 아, 오늘 뭐, 예,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겠네요. 이거 언제 먹으면 돼, 이거? 어, 닿은 거 아닌데, 연기가 확 올라왔네. 진짜 따가운데? 아, 여기 불이 이까지 올라오네. 미쳤다. 이 불 진짜 세다. 아니 불이 옆에 이거를 이걸 이렇게 올라와요. 이 옆에 타고 먹으면 되나? 와, 칼국수 진짜 맛있는데. 이게 육수가 짭조름하니 딱 여기 배였어. 아니 밍밍한 게 아니라 짭조름하다니까네. 아, 안 익었어. 안 익었어요? 아까 방금 먹었는데 맛있던데. 그래? 네. 안 익었어요? 네. 아, 좀만 더 할게요. 안 익었대. 저는 약간 그 꼬들꼬들하게, 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요런 거 좋아해요. 난 있는 건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해명하려고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어, 완전히 밥 같은 경우도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진밥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 그게 다르잖아. 그게. 아, 정민님 또 24개 감사합니다 형님. 24개 감사합니다. 아, 또 25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아 진짜로, 아 괜찮다니까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기억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다가 봐. 25도 우산이면 많이 올라왔지. 아, 다시 내려가는, 어, 이제 하산. 아, 다시 내려간다. 어, 이제 이때 멘트 쳐줘야 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아. 이젠 된 것 같다. 요거 된 거 아닌가요? 됐는 거 아닌가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연기 진짜 못한다고? 할 수 있지, 감정 잡고 하면. 아니, 근데 진짜 짭조름하다. 뭐야. 아, 맥순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아 뜨거. 아 불이 진짜 세다. 아 뜨거라. 아 뜨거. 히말라야 보다가 돌았다고? 아유 맛있습니다 진짜. 저기요 이모. 잠깐만요 이모. 저기요 바빠 바빠. 이거 물김치 뜨는 거 여기 바로 뒤에 요 통에 물김치 뜨는 거 있네요. 바꿔줘 바꿔줘. 아래 식혀놓고 먹으려고 하는 거네 지금. 죽까지 만들어놓고 먹으려고. 물김치 맛 시원한데 저 콜라가 좀 더 맛있네요 오늘따라. 저기요 요 밥 죽 만들어 먹게 밥 하나 줄게. 자 이제 칼국수 남아있는 거 다 먹고 죽 바로 만들게요. 이게 진짜 짭조름해. 육수가 완전히 배에서. 김치는 그냥 김치는 없고 물김치 있네. 물김치 언제 넣어요 이거? 지금이요? 육수 좀 더 넣어야 되나?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안 되나? 되나요? 계란 이따 넣으라고요? 예. 예. 계란 언제 넣어? 마지막이요? 오케이. 네. 예. 더블도 좋아. 짜니까 약간 싱거운 육수를 넣어야 돼. 예. 오호. 아 계란 원래 결제해야 되는 건가요? 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공깃밥 주워 먹는다고 우리가 계란 서비스를. 아 보통 주로.
여기 위치가 종로 6가 쪽인가요? 네, 원래는 주차상은 뭐? 5가인데 6가로 찾아와야 돼. 아니면 5가라는 건 강장시장. 5가는 참 강장시장이죠. 거기서 헤매. 우리 집까지가 5가예요. 오, 아, 맞아요. 근데 6가로 와야 돼. 바깥에는 6가예요. 바깥에는 6가. 큰 도를 가는. 여기 시장이 이름이 뭐죠? 이게 여기. 신진시장. 신진시장? 신진시장 안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신진시장. 어. 그리고 뭐 히말라야 닭, 닭 한 마리 치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그렇죠, 나오죠. 히말라야 닭갈비 치면은 위치 나와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닭 한 마리. 신진시장 쪽이지. 그리고 3대천왕 쳐도 나와요. 아, 3대천왕 닭 한 마리 쳐도 나옵니다. 네, 명인 3대천왕 닭 한 마리. 끓여주세요. 예. 좀 더 끓여서 먹어야 돼? 네, 졸여야 돼. 밥이 약간 커져요. 네. 이거 먹으면 딱 배, 적당히 부를 것 같아요. 후식은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거 해야 돼. 저, 흥삼이가 간다. 배달, 포장 안 해도 된다고요? 아, 형님, 아, 짬뽕집 가신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에 제가 한번 포장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형님. 진짜 저는 괜찮긴 한데. 알겠습니다, 형님. 아, 저녁에 먹으러 오신다고. 형님, 직접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포장해서 가면은, 사리도 못하고, 뭐, 이거 죽도 못하고 하잖아요. 이게 죽이랑 이런 거랑 다 해먹어야 진짜 활용 선정인데. 배스킨 라빈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먹방으로 하기에는 사실 배는 이거 먹으면 딱 배부를 것 같아요. 이게 먹방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하얀색 요리는 잘 안 돼요. 제가 해본 결과 하얀색 음식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기멀건 해가지고 저게 무슨 맛인가 싶거든. 근데 이거는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는 맛이고, 사실은 뭐 벌겋고 막 까맣고 뭐 이래야 잘 되는 거 맞긴 한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닭 한 마리는 저도 먹어본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느낌을. 제네시스님 그렇게 억울로 끄시는 분 아니에요. 아, 노잼이라고? 아, 근데 뭐 노잼이 하면 타고 난 거고, 이게 아마 12시까지 할걸요, 형님? 아침 10시 열어서 12시까지 갈 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10시에 열어서 오후 12시까지 한답니다. 밤 12시까지. 아, 제네시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 잘 읽어드릴게요. 네, 먹을 때 제가 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식은 일단 나가서 볼게요. 나가서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제가 종로 한 3, 4가까지는 빠삭한데 오래간만에 오는 데고 해가지고 뭐가 뭐 있는지 잘은 몰라요.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방송 보고 맨날 배터리 꺼진다고 13%밖에 안 남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죽 먹을게요, 여러분들. 어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오셔가지고 드셔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죽까지 먹어야지 진짜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뜨거워라. 여기 주차장이 따로 없지 싶은데 이모 여기 주차 없죠? 딴 데 뭐 근처에 다 대고 와야 돼. 주차장이 여기 따로 없대요. 아 뜨거라. 아 뜨거워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주에 그 형님 식당 가서 한번 먹으려고요. 거기 진짜 노량진 맛집이에요. 근데 뭐 형님 가게 정명준 형님 가게에 가서 뭐 서비스를 바랄 게 없는 게 그 무한리필집이에요. 밥불이 아니라 계란무도 있어. 계란 하얀 거. 진짜 뭔가 고향의 맛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어우. 근데 뜨겁다. 콜라요? 아니 아까 오고 오는데 콜라 먹고 싶더라고. 1차 먹고 김치도 오케이. 이거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거 얼마나 큰 거야? 여기 공장장 아, 뜨거. 아, 진짜 잘 먹었다. 무김치 익었냐고요? 아삭아삭한데? 아, 익었네, 익었나? 익은 거예요. 아니, 2층도 있어, 2층. 운영자님 보고 계십니까? 아, 배불러. 아, 진짜 푸짐하게 잘 먹었다. 그럼 일단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